누군가는 그들을 영혼의 살인자라 부릅니다. 제가 평생을 고통을 받든 죽으라든 이제 나랑 걔 상관없다고요. 죽기 마저 네 맘대로 해 그냥. 아직 채 피지도 못한 아이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들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계획적이었어요. 애기 고필이라고 근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억제입니다. 다음 부가 누가지 부이다. 죽든 뒤에 아들 도서를 가져가든지. 저는 아가씨인데 그때 부당하게 판단하셨어요? 네. 이미 우리 가까이에 수많은 조두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 진짜 조두순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다가오는 12월 12일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 트라우마, 조두순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동 성범죄의 끔찍한 실상을 드러낸 장본인입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느끼게 되는 불안과 공포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는 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7년 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5년만 있으면 조두순은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내년 말에 출소합니다. 그의 출소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딱 두 달 뒤면 출소합니다. 지난 7월 말 보호관찰소 사전 면담 당시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에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12년 전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동네 이곳에 그의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이쪽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내 남편분하고 이혼은 알았어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 날이 가요. 피해자였던 나영이가 바로 근처에 살거든요.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난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뒤늦게 동네 주민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 불안하죠. 애 딸들이 있으니까요. 마음 높이 조금 불안하죠. 아니 신혼부부 아니면 애 하나 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요? 거의 어린이 있는 집 아니면 결혼 안 한 그런 세대가 많으니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니 아이를 가진 주민들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 나왔는데요. MBC요? 예. 혹시 조두순 때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많이 왔다 갔나요? 머리 아파 죽었어요, 지금. 대표님들도 저기 그 주민들하고 같이 뭐 방향이 없어서 소장님 면담하고 그래가지고 뭐 묶여 죽어서 있으면 맨날 순찰 더 하던다라고 밀착감이 잔다라고. 경찰은 조두순 주거 예정지 1km 반경 내 CCTV 35대를 설치하고 초소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카메라 맨날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지. 사고 사후적인가 사고 터진 다음에 보겠다는 얘기지 사전에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산시 역시 10억 원을 투자해 CCTV와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내서 곧 이제 면접을 볼 계획인데 무술 유단자들을 6명을 채용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총경찰 6명과 함께 2개조를 나누어서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학교를 가던 8살 아이를 납치,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입히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그에게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믿음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성기를 절단한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계를 하고 간 것을 피고인에게 덧붙이우는 것은 아닌지요? 2009년 당시 조두순은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7점을 받았습니다. 13점만 넘어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 그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결과는 29점. 연쇄 성범죄자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두 검사를 교차 진단한 결과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조두순은 변태 성욕과 폭력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 동기 자체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성적인 만족도 추구하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상대방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되고 또 그 지역사회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중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조두순은 달라졌을까? 성범죄자는 출소 전 상담을 통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가정환경, 뭐 범죄 전력, 뭐 취업 부분,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조두순은 뭐 나이 고령의 나이에 뭐 범죄 경력이 뭐 한 18번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좀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보호관찰소 측의 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1대1 전자감독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그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을 전담 관리하게 될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 담당자. 조두순은 특히 술을 마시면 더욱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어려운 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의 출소는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약 118만 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피해자가 조두순에게 내려지기 바랐던 형벌은 징역 60년.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현재 닥쳤으니까 지금 이제 집을 내놓고 아 내놓으셨어요? 네 부동산에서 와서 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12년 동안 아무 단계 없으니까 그동안에 출소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어쩌면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성 범죄자는 우리나라의 조두순 사건 이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자유롭게 그냥 아무런 처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출소해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는 제도를 허용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2008년 당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 한 해 1,37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의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 끔찍합니다. 조두순 한 명을 막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잔혹한 아동 성범죄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을 서성이던 남자. 아이들을 따라가다가 어른이 보이자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혼자 있는 아이 뒤를 밟더니 무차별 폭행 후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마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이 아이를 구하는 사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던 연쇄 성범죄자였습니다. 피해 어린이한테 할 말 있으세요? 피해자 어린이나 부모님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평생 참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 등 범죄는 더욱더 잔혹해졌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 상습적인 성범죄자 가운데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린이집 바로 앞 건물에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그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을 일삼았던 아동 성범죄 전과만 3범인 씨. 우리는 씨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은데. 괜찮다.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같은데. 진짜. 드디어 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곧장 향한 곳은 놀이터. 누군가를 찾는 듯 자꾸만 두리번거리던 그가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씨는 2015년 11살 여자아이를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게다가 2004년에는 불법 동영상 촬영, 2008년에는 청소년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2001년 7살 아이 2명을 강제추행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놀이터였습니다. 씨가 놀이터를 찾은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 놀이터에 있는 그 누구도 연쇄아동 성범죄자가 아이들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놀이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는 출소 후 3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천을 더 떼셨네. 그러면은 뭐. 손을 절대 안 대고 천을 더 떼도 엄청 아프다 그랬지. 무거운 게 이 살을 딱 짓누르고 있으면요 이게 툭 터질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딱딱한 게 쓸리고 밀리고 찔리고 그래서 이게 막 뻘개지고 물집 생기고 되게 아프다니까요. 내가 전자 이게 차고 있지만은 내가 느낀 건요 어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든지 발가락이 내리고 감추고 또 가서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슬쩍 만지면서. 그에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겨우 7살, 11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주신 건데 그들에게. 아니, 그건 좀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평생 상처를 줬어. 나도 아파야 돼. 아파. 내가 살아야 돼요? 나랑 걔가 아프는데 뉴질랜드 이게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앞으로 피 안 먹을 거고 그런 애들 때문에 걔가 무슨 위대한 무슨 엄청난 무슨 미녀도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도 아니고 엄청난 뭐도 아닌 어떻게 보면 진짜 일개 그냥 십주구라 애인데 걔 때문에 내가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 그러니까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고 하시고 취재를 하시더라도 아이들이나 팬들이 있는데 일부러 좀 안 가려고 하고 그러시는지.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예, 일부러 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예, 왜냐하면 또 그거는 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이제 뭐 들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일부러 그런 이제 피하는 것도 있죠. 그의 말은 사실일까? 비정상적인 욕구를 참기 위해 아이들 있는 곳을 일부러 피한다는 말과는 달리 씨는 또 어김없이 놀이터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엔 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처럼 그 또 다른 대상이 아동인 거예요. 근데 아동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행동들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쾌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에서만 느끼기 때문에 그 행동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PD수첩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다수의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인근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서울 지역에서만 무려 88.5%.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중 33%는 100m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학교 주변에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1km 내에 무려 33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16명이나 됩니다. 77세의 최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9년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그는 교도소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출소 후 초등학교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씨. 잠깐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그 옆방에 이런 거 사세요? 이분을 찾으신 분? 예, 예. 그 다른 방에 살고 있는 걸로. 아, X도 아니고요?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나이가 84대가 많은데 최 씨 역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제작진을 유독 반겼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나왔으니까 이 얘기 되면 걔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뭐 대충 그 피해자로. 예, 피해자예요. 피해자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예요, 무조건. 혹시 그때 내가 72세였는데 70세인가 72세였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자 그런데 그게 제가 깜빡 가버렸던가 봐요. 아주 완전 놀랐는데요. 뭐. 걔가 성관관계 예민한가 봐요. 만져달라고 그랬대. 네. 아이고. 네. 아유, 어머는 이제 아침, 나한테 오면 단추를 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셨어요? 네, 가슴 만졌죠. 못 버텨주고. 당시 피해자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당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3세. 아주 그 꼬마래도 그렇게 안 봤던 완전 계획적이었어요. 내 생각이 꽃뱀이라고 그랬어요. 형사한테 그 애기 꽃뱀이라고. 그 학생이 뭐 돈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서는 안 했죠. 제가 이제 용돈을 줬죠. 하루에 이제 2-3천원씩 기자고.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무려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 씨의 주장과는 달리 추행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충격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공통되게 사실 그 문제는 상대방한테 원인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를 해도 결국은 이 문제를 야기한 피해자의 어떤 그 원인과 탓을 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를 정말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 이런 아주 그 왜곡된 인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성추행을 저지른 곳은 집 근처 건물 경비실이었습니다. 한 동네 사는 아이를 성추행한 그는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사나 봐요. 내가 만약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화가 와요. 관찰소에서. 관찰소에서. 아 피해자 있는 쪽 못 가게. 네, 못 가게 되니까 접근권지. 아 지금도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원망이 좀 드세요? 그 학생한테. 원망이요? 네. 아 죽이고 싶다니까요. 죽이고 싶어요.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성범죄자 215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를 향한 죄책감도 없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삶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그때의 기억이 문득문득 공포로 다가옵니다. 전철 안에 뭐 비슷한 또래의 사람 아니면 버스 안에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버스 탈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비슷한 얼굴을 보면 무섭죠.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서워하죠. 그 근처에 가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낸 영서 씨는 스스로를 성폭력 생존자라 부릅니다. 가해자는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무려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도망다니는 꿈을 너무 많이 꿨는데 왜 도망다니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가다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건 당연히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자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7년? 7년밖에 안 살고 나왔죠. 그러니까 7년 살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7년 살고 나오니까 제가 20대였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아, 내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날 찾아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뭐 악몽으로도 나오고. 출소 후에 저한테 전화도 했었고요. 전화번호만 어디서 제 걸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 목소리를 까먹겠어요. 절대 못 잊죠. 출소한 가해자와 우연히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못 봤고 운전하느라고 저는 그대로 봤고 너무 무섭고 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몸이 덜덜 떨린다는 게 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려? 왜 이렇게 무서워? 난 애가 아닌데 이제? 난 더 이상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이게 되게 슬퍼서 그때 그날 되게 밤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가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사실 저 같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선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라도 사실 가해자들을 좀 이렇게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이 놓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